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남자 청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자 청년을 굉장히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 청년은 이 남자가 교회를 안 다녀요. 예수를 알지 못해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나는 연애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날 받아주겠느냐? 두고 보자. 그때부터 이 남자 청년이 이 교회를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일 오전 나오고 주일 오후 나오고 수요예배 나오고 금요철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새벽 기도에도 계속 나오기를 그렇게 개근 거의 하면서 3년을 나왔다고 합니다. 대단하잖아요. 3년. 여러분 말이 3년이지 새벽 기도까지 계속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 청년이 마음에 이제 감명을 받은 거예요. 야, 정말 이 사람이 정말 이제는 예수 믿는 거구나. 이제는 정말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거구나. 믿어도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게 됐고 결국에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결혼에 골이 난 그 다음 날부터 이 남자 청년이 새신랑이죠. 교회에서 발걸음을 딱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의 목적은 이 여자를 내 결혼 대상자로 삼고야 말리라. 이게 그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가 달성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는 교회는 안 나간다. 그래서 그때부터 완전히 교회하고 담 쌓는 그러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나오고요 예배 참석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이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마음의 상태가 결국에는 중요한 거죠. 이 마음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주님을 정말 믿으면서 귀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마음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러한 허울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찝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던져지는 곳이 아주 다양합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속으로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또 더러는 좋은 땅에 이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결국 땅의 상태에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그 씨가 어떻게 될지가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는 사람들이 워낙 그 길가를 계속 발로 밟으면서 다녔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반질반질하게 아스팔트와 같은 그러한 땅땅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씨앗이 침투를 못하는 거죠. 그 위에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이 웬 떡이냐 하면서 다 집어먹어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 싹은 금방 났습니다. 얕은 흙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밑에는 돌로 이렇게 쭉 깔려 있으니까 그 뿌리가 더 뚫고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팔레스타인의 그 엄청난 그 태양이 내려쬐는 한낮이 되니까 결국 이 싹이 다 시들어서 말라 죽어버리더라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가시가 햇빛을 다 차단을 해버립니다. 영양분도 다 가시가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도 뭐 그냥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흐느적 흐느적 하면서 결실은 전혀 맺지 못하는 그러한 씨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잘 자랍니다. 무성합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풍성하게 맺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나를 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비유가 뭡니까? 익숙한 것을 통해서 생소한 것, 그러나 그 안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있는 메시지를 풀어내기를 원하는 것,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속 내용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다 자기 집들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겸연쩍은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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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씨 뿌리는 농부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물으러 왔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시죠.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먼저 왜 자신이 비유를 사용을 하셨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최상위 이 사법과 종교를 동시에 관장하는 기관이, 이 기관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의회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들은 주로 제사장들 그룹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이지요. 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제 새로운 랍비로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굉장히 위험 인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을 넘나드는 그러한 메시지를 막 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광을 하고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그렇게 일으키는데 엄청난 인파가 늘 그렇게 쫓아다니는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영적인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이 제사장들 그룹,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들, 그러나 이제는 민심이 다 예수에게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험인물로 여겨지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앗아가는 것과 같은 이 예수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꺾어버릴 수 있을까? 율법 학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을 파견을 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다가 다 메모도 하고 그거 다 기록해놔라. 그래서 종교 재판을 걸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알리바이를 다 만들어 그러니까 모아둬라. 예수님께서 그 이유 가지고 이 비유를 1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아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그들이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들이라든지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지도자요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을 낼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일반 어중이 떠중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자기의 병이나 치유해주는 의사로, 자기의 문제나 해결해주는 해결사와 같은 그런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도 도무지 이게 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들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아울러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메시지를 통해서는 그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건덕지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과연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88 올림픽 끝나고 나서 여행 자유화가 대대적으로 이제 열렸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막 배낭여행하고 막 그때부터 확 전 세계로 막 그렇게 붐이 일었었어요. 저도 거기 편승해가지고 그때 배낭여행을 했습니다. 정말 바리바리 싸가지고 비행기표 겨우 사서 그냥 그 빠듯한 일정에 막 돌면서 먹는 것은 대부분 그 프랑스에서는 바게트로 그냥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아침에도 바게트, 점심에도 바게트, 저녁에도 바게트. 일주일 되니까 정말 바게트의 밭자도 말하기가 싫어요. 김치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 파리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막 지치고 피곤하고 먹을 거는 없고 허기는 지고 바게트 그날도 있다만 한 거 하나 1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그냥 들고 아침부터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덧 퐁피두 센터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폼피두 대통령이 지은 굉장히 이렇게 뭐 기하학적으로 막 이렇게 외 밖으로 막 하여튼 파이프도 나오고 여러분 지금 사진 보시는데 근데 저 폼피두 센터의 앞에는 이렇게 광장이 있습니다. 유럽에는 보통 광장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차력사가 막 차력을 하고 예술가들이 막 퍼포먼스를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앉아서 막 뜯어먹고 있는데 한국말이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봐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보니까 어떤 남자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니까 선교사님이에요. 그 파리에서 선교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하시는 방법은 독특합니다. 전직 축구선수였습니다. 공 하나 가지고 이제 가진 묘기를 다 부리는 거예요. 막 일루 찼다 절루 찼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삥 둘러서 가지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거죠.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딱 끝나버리면 이제 불어로 된 사형리 전도지를 나눠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분을 딱 그 이제 준비하면서 이분이 막 중얼중얼 했던 거예요. 그 소리가 딱 들려온 거예요. 모국어. 그 이분에게 가가지고 아, 너무 반갑다고 오랫동안 한국 사람 못 봤다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고 너가 좀 나 좀 이거 나눠주는데 도와달라. 아 그러겠습니다. 전도지를 한 묶음 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그 묘기를 보이는 거죠. 역시 막 박수치고 막 휘파람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끝났을 때 이제 우리가 두 사람이 돌면서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제가 이제 쭉 나눠주다가 어떤 그 프랑스 사람이 그 남자였는데 딱 그걸 받았어요.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받아보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 그리고 비웃는 얼굴빛으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 당시에 영어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밀크도 잘 못 알아듣던 때예요. 그런데 아, 이 사람이 영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와 너무 프랑스 사람도 영어하네 그러면서 이제 듣고 있는데 이 사람 말하기를 하나님 너가 지금 전하고 예수 전하는데 우리 프랑스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우월한 사람들이고 가장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믿는 이 하나님과 너희들이 믿는 예수 아 이거 우린 필요 없는 거야. 아 그러면서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으로 툭툭 던지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이 누구의 후예입니까? 종교개혁가인 존 칼빈의 후예입니다. 장 깔뱅이지요. 그들의 그 발음으로는 이 종교 위대한 개혁가의 후손들인 이 프랑스 사람들인데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짓 너가 지금 한다는 겁니다. 그게 그 순간에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딱 그 상황의 분위기가 지금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기 콱 박혀있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요 옥스퍼드 대학의 학장이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세속성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냉소적인 거부 완악한 반발심 이것이야말로 세속화된 모습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요 15절에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15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즉 이 마음의 상태가 길가와 같이 땅땅하고 완고하게 말씀을 튀겨내는 것이고 이 튕겨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마귀가 그것들을 다 앗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우리가 언제 많이 주로 경험을 합니까? 전도할 때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전도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도할 때요 낙심하지 않기로 미리 결정을 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방이 반발하고 튕겨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복음과 우리가 믿는 이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상태죠. 길가와 같이 완고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튕겨내버리는 그들의
영적 상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재주가 좋거나 내가 무슨 논리학을 통해서 변증법적인 무슨 방법으로 귀납법적으로 내가 어떻게 뭐 이래서 요렇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어떤 수사학적인 노력과 고로한 재간, 이것으로 전도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 완고해진 마음을 성령께서 부셔주시고 깨뜨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영적인 전투예요. 마귀는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강력한 진을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 영적 도전을 주님께서 파쇄해 주셔서 저들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부드러운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라요. 전도는 기도다. 한 번 더요. 전도는 기도다. 그렇습니다. 전도는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과천에서 목회할 때에 어떤 남자분이 우리 성도였는데 집사님이었습니다. 설교를 딱 시작만 하면 이분은 자동으로 눈꺼풀이 셔터처럼 내려지는 분이세요. 그리고는 그 순간부터 고개를 쳐박고 혼자만의 묵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시는 분입니다. 설교하는 내내 30분 내내. 그러다가 참 신기한 것은, 진짜 신기해요.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끝내면 그 순간 눈이 딱 떠집니다. 그것도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을 이렇게 수년 동안을 봤는데, 7년 이상을 봤어요. 그런데 다른 성도들은 다 믿음이 그래도 적게나마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는데 그분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런 수준. 아니,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남들은 올라가니까 퇴보하는 것이죠. 정말 그분처럼 신앙 안 자라는 사람 전 처음 봤습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가 피곤하게 살다 보면 오늘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졸 수도 있고 잘 수도 있습니다.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피곤하면.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눈에 너무 잘 보이는 구석에 딱 거기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계속 졸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그렇게 신경이 거슬려가지고 설교 맥락도 자꾸 그냥 버벅거리면서 놓치게 되고 막 속으로 짜증도 나고 자괴감도 생기고 내가 하여튼 설교를 지금 죽쓰고 있어서 그런가 막 이런 마음도 생겨서 막 하여튼 예민해져가고 있는데 나중에 되니까 그냥 아예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옆에 앉은 분한테 좀 깨우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설교 중에 그 옆에 앉은 분이 이 사람을 깨우면서 투덜거리기를 아니, 잠은 자기가 재워놓고 나한테 깨우라 그러네 그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부터 고개를 딱 꺾고 자는 거야 그 사람 책임이지만 설교하고 있는 중에 결국 잠에 빠져든다. 이건 설교자의 책임도 일정 부분 있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고 계속되는 것. 이게 계속되는 것, 반복되는 것. 이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심겨지지 않도록 공격해가는 이 마귀의 도전인 거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릴 수 있다면 그 졸고 있는 사람 옆에서 교활한 미소를 띠고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과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보게 해주시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요 유대사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벌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유대사회에서 축출이 됐습니다. 유대교에서 추방되고 출교를 선언받았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유대사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회당에서 끊어져요. 회당은 유대사회 사람들이 삶의 가장 집약적인 그러한 장소입니다. 거기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요. 예배와 기도와 만남과 교육과 모든 것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유대사회에서 축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가족들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적 파는 거죠. 완전한 매장입니다. 그래서 잠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다가도 이러한 사회적인 압박과 정말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고립, 이게 심화되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철회하고 그리고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던 사람들이 빈번했습니다. 이게 바로 돌밭에 씨가 심겨진 것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회 특별히 그렇잖아요. 강사분이 막 전할 때는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흥회 끝나고 나면 내가 결단했던 것,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했던 것들이 봄눈 녹듯이 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온갖 시험을 던져주고 그동안 없던 문제가 갑자기 뻥뻥뻥뻥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했었던 부흥회가 굉장히 은혜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강사분이 이 교회를 위한 기도가 얼마나 축복되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이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제 아내가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듣고 더 불이 붙은 겁니다. 그래, 내가 목숨 걸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결단한 다음 날 운전을 하는데 이렇게 내리막길이었습니다. 쭉 내리막길. 내리막길에서 딱 가다가 사거리에서 빨간불이 딱 켜져가지고 그 앞에 딱 신호대기로 멈춰섰는데 보통 운전하다 보면 백미러를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보잖아요. 그 내리막길 초입에서 버스가 쫙 내려오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버스는 그 노선을 365일 매일 하루에도 여러분 도는 그러한 너무나 손금 보듯이 그렇게 꿰뚫어보는 그러한 버스예요. 근데 이 버스가 가만 백미러를 보니까 속도가 점점 붙더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 그래도 뭐 근처에 와가지고 브레이크 밟겠지. 근데 웬걸요? 계속 오더라는 겁니다. 그 탄력까지 붙어가지고 하는 도중에 이 버스가 뒤를 그냥 쾅 받아가지고 이 차가 폐차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덕분에 병원 신세를 꽤나 오래 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다. 굉장히 중요한 중보기도에 대한 결단을 한 다음 날 이러한 대형사고가 터져버린 거, 우연일까요? 믿음의 뿌리가 얕은 분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다가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거의 막 다 무너져 내려버리기 시작합니다. 와르르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은혜 받고 결단 뭔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이거 할리라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삶의 문제가 터지고 예상치 않았던 어려움이 튀어나와가지고 그 결단이 다 무산돼버리고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해내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막 신세계가 열린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가끔. 와, 너무 좋다. 이런 세상이 있구나. 막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막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막 열심을 내요. 불 붙어가지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공통적인 경험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이 이제 편안해지면 그때부터
안 보이던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보이고 부조리한 부분도 어느 구석 보이기도 하고 성도와 성도 간의 알력도 눈에 들어오고 중직자가 실수하는 것도 보이고 심지어는 목회자가 잘못하는 부분도 눈에 보이면서 갈등하죠. 그리고 정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그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 발걸음을 끊고 심지어는 믿음 생활을 아예 내려놔버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마오쩌둥이 중국에서 문화혁명을 일으켰을 때 그 나이 어린 그 밑에 애들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그 청년들이 홍위병 그 빨간 완장 차고 막 지주계급과 그리고 뭐 지식인들, 심지어는 자기 엄마 아빠가 마오쩌둥 비난하는 이야기 집에서 수근수근하는 그런 거 듣고는 이 마오쩌둥 비난했다 해가지고 당에다가 엄마 아빠 고발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처형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방에서 온 뭐 선교사들이야 말할 것이 없죠. 다 그냥 추방이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나도 추방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한 선교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추방되면 이 어렵게 어렵게 세워놓은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교회에 내가 양육해가지고 목회자 되게 해서 지금 그렇게 목사로 세워놓은 이 사람이 목회를 제대로 인내와 환란을 핍박을 견뎌내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한번 이 사람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만나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죠. 목사님, 내가 이제 추방을 곧 있으면 당할 게 뻔한데 나 없어지면, 나라고 하는 배경이 없어지면 당신이 이 교회와 성도들을 제대로 보호를 하면서 당신이 믿음 지키고 그렇게 끝까지 신앙 지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중국 목사님이 마시던 차를 이렇게 물끄러미 계속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겨 있다가 어느 순간 선교사님에게 그 차에서 티백을 이렇게 꺼내가지고는 보여주더랍니다. 선교사님 이것 좀 보세요. 선교사님 이 티백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니까 티백 안에 있던 그 차 진국이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향기로운 차가 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저는요 이 뜨거운 불시험과 같은 이 순간을 제가 맞이할 때에 제 안에 있는 믿음의 진국을 하나님을 향한 교회를 향한 사랑의 진국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저는 반드시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린 참신앙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 역경도 다가오고 어려움도 다가오고 문제도 다가오지만 우리가 정말 진국이, 신앙의 진국이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할 때 있었잖아요. 그때 교회가 2주 동안 폐쇄가 됐습니다. 근데 2주 동안 이제 새벽 기도회 하고 뭐 수요 예배, 그다음 뭐 주일 예배 등등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흰 벽면 그 앞에서 이렇게 뭐 간이 강대상 놓고 유튜브 이제 아이폰으로 이제 삼각대 놓고 찍어 가지고 그걸 이제 송출을 해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기억나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제 옆에 이렇게 화분이 하나 큰 게 나무가 잎이 무성한 그러한 화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장로님께서 그 일 당했을 때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이제 보내주신 겁니다. 그걸 그 영상 촬영할 때 거의 다 이렇게 딱 한쪽에 놓으니까 이 구도도 비례가 맞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안정감 있고 또 푸른 그러한 이파리들이 보이니까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제 촬영을 막 맨날 며칠을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그 나무 이파리들이 전부 저쪽을 향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광합성 작용하는 거죠. 베란다 쪽에 태양이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나무 이파리들이 다 이렇게 움직여 있는 거예요. 오,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돌려놨어요. 이쪽으로.
나머지 반대쪽 요 어둠 쪽은 이번에 좀 햇빛 좀 받으라고. 그랬더니 또 이쪽에 있던 것들이 또다시 그쪽으로 쭉 옮겨가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이걸 이제 제가 때만 되면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햇빛을 받아서 이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면 살 수가 있나요? 죽습니다. 만약에 가시떨기 속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정상적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습니다. 다 가시떨기가 햇빛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어도 영양분 다 쫙쫙 빨아들이기 때문에 이 씨앗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그냥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존재일 뿐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그 예를 드시면서 세 번째 마음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죠.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우리가 결실을 만들어내지 못하도록 우리 이렇게 덮어버리고 우리가 뚫고 나가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진단에 의하면 그것이 뭐냐면 주로 세상의 염려들이라는 겁니다.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들, 이런저런 이런 것들을 위해 마음을 막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인물 하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어마어마하게 물려받았습니다.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게다가 이 사람은 샤프한 머리와 또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아마 20대였겠죠. 20대에 벌써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습니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기특하게도 이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돈도 있죠, 지위도 있죠, 영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하면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엄친아 중에 엄친아. 예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기특한 겁니다. 막 그냥 칭찬에 칭찬을 해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가 정말로 온전해지고자 싶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너는 내 제자가 돼서 이제부터 나를 따라라. 요 말에, 요 재물에 대한 터치에 이 사람이 고개를 떨굽니다. 그러면서 근심하며 가니라. 생명의 구세주를 결국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느 젊고 유명한 그 승려 한 분이 이 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이미지가 추락을 하고 사람들이 등을 돌려 버렸죠. 근데 이분이 전에는 어땠습니까? 머리카락이 없어도 굉장히 인물도 좋고 또 이렇게 웃는 모습이 진짜 너무 선해 보였습니다. 너무 선해 보였어요. 목사인 저도 와, 저 사람 진짜 굉장히 하여튼 인격은 좋아 보이고 또 굉장히 성품이 타고난 성품이 정말 좋은 것 같다. 어떻게 저렇게 선해 보이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글도 잘 썼지 않습니까? 책도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굉장히 인기를 끌었죠. 근데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고 무소유 무소유 하더니 완전히 풀소유였구나. 누군가 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내려놓은 것은 머리카락밖에 없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돈이라고 하는 거, 재산이라고 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이들 비난을 하는데 사실 그런 비난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게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또 기대치가 있죠, 종교인에게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게 본성이에요. 우리의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장치를 하지 않으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처럼 그렇게 부서져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 이걸 우리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다스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단코,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결실 맺는 인생,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는 청빈을, 무소유를 주장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청빈, 무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거룩한 부자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 안에 주의 뜻이 있음을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면 그것으로 내가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헌신하며 주의 나라와 의의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청지기의 바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부자에 대한 생각, 이거예요. 이게 물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기대하시는 사용 방법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의 염려가 다가옵니다. 욕심이 막 내 안에 막 끓어오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고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기도하면 부질없는 욕심들을 다스리고 가지치기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말씀에 반응하면서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 Our Daily Bread, 매일의 양식이라고 하는 요만한 소책자가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오는 건데 거기에 재밌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꼬맹이들 형제가 그날 싸웠습니다. 근데 형이 한 끼라도 더 먹었잖아요. 힘이 더 있잖아요. 그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 동생 맞은 동생이 요만한 놈들이지만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씩씩거리면서 하루 종일 형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잘 시간이 됐는데 엄마가 그걸 다 아니까 이 막둥이 귀엽기도 하고 아이고 측은하기도 하고 이거 좀 풀어줘야지 해서 침대에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가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면서 엄마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막둥아 형한테 매맞아가지고 너 지금 분통 터지고 화가 나지? 그렇지만 용서해야지. 성경에도 해지기 전까지 분노를 품지 말라, 풀어라라고 말하잖아. 그렇게 해야지 너. 그랬더니 이 꼬맹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엄마, 어떻게 하면 해가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죠? 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웃었습니다만 이게 이 아이만의 일일까? 우리도 성경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경의 내용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대략 압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기가 싫어요. 그것을 순종이. 지금 우리 교회가 말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말해, 말씀이 해답이다. 그 많은 성도님들이 막 지금 35% 교인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막 성경을 막 지금 수십 독을 막 하고 있어요. 막 통산 지금 한 60만 장 정도 읽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3개월 돼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왜 읽는가? 말씀 묵상 큐티를 왜 하는가? 성경 암송을 왜 암송하는가? 마크 베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말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 묵상의 목적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완독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 묵상의 목적은 성경이 우리를 완성하는 것이다. 완독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완성해가고 예수 닮은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말씀 묵상과 성경을 읽는 것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성경 읽어도, 아무리 큐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시간씩 막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그냥 너무 많이 외워가지고 수천 절을 외워가지고 툭 치면 그냥 성경이 줄줄줄 나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과연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게 정말 내게 의미가 다가오는 것이냐.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아직 그렇다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요, 여러분, 씨에는 문제가 없어요. 밭이 문제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는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결실을 맺는데, 길가, 돌짝밭, 뭐 그리고 가시떨기, 이러한 상태의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가 우리의 마음 상태가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마음 밭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두 가지로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완고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딱딱한 이 마음밭을 회개의 쇠사랑으로 기경을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호세아 시대는 주님을 떠난 시대, 영적 가늠의 시대, 하나님 멀리했던 시대, 그 완고해진 심령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겁니다. 딱딱하게 주님 없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회개함으로 기경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찾아와 주리라. 너희를 변화시키리라. 회개는 좋은 밭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심령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은요, 이중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더 척박한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은 이 고난마저도 합력하여 내게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부드러워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오픈 마인드, 주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지기만 한다면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 있는 부드럽게 기경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칠갑산 옥경이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이런 노래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시죠?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조은파 집사님의 책 일곱 집사 전도행전에 실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막 다니면서 성경을 들으니 너무너무 좋아서 이분이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 순종하겠고 내가 특히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 전에 이분이 자동차, 그 미국의 아주 그냥 럭셔리한 그 자동차 캐딜락을 샀다는 겁니다. 캐딜락 타보신 분 혹시 계세요? 캐딜락, 그냥 조그만 거 말고 큰 거, 그걸 타면은 진짜 너무 안락합니다. 그냥 줄렁줄렁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캐딜락을 사가지고 그때 외제차도 별로 없었던 시대인데 그거를 고속도로에서 밟으니까 막 180km로 쫙 나가는데도 이 물잔에 이 물이 이게 넘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안락해가지고 차가 쫙 깔리면서, 그리고 그냥 야, 집이 아니라 이 차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이 즐거웠는데, 어느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을 하시더래요. 자기 마음에, 얘야, 또 순종하기로 전도하기로 네가 나한테 결정을 했다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안락하게, 그렇게 포근하게 너를 감싸는 그 캐딜락만 타고 다니면
너 언제 사람들 만나서 전도하고 예수 전하겠니? 그 하나님의 세미한 마음을 때리는 음성에 그가 거기에서 아 그렇죠 하나님, 그리고는 그 캐딜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버스표와 전철표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옆에 앉은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좋은 땅과 같이 반응함으로써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는 기쁨 드리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고 내 삶의 주변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말씀에 순종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